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걸을 땐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런 습관은 C자형 목별을 일자로 바꾸고 디스크까지 이어지게 하는데요. 목디스크는 7개의 목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연골 조직이 원래 위치를 벗어나 튀어나온 겁니다. 목에서 시작돼 어깨를 거쳐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면 손이 저리거나 어깨와 팔이 뻐근해지는데요. 손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하면서 목까지 아프시면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목 통증만 있으신 분도 있고 팔이나 손만 저리신 분들도 있고요. 어깨나 날개축지 주변이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지만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깨 관절 질환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기타 말초신경장애 등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질병들이 목디스크와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8년 한 해 목디스크 진료 환자는 96만 3천 명, 3년 만에 10% 늘었습니다. 40, 50대는 퇴행성 변화가, 20, 30대의 경우 무리한 운동과 잘못된 자세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수술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시술을 해야 하나 수술을 해야 하나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신중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목디스크 환자의 80-90%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 아프지만 병원에 오지 않고도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수술까지 가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되시고 나머지 8, 9명은 비수술적 보존치료로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개를 30도만 구부정하게 숙여도 머리에는 생수병 40개를 얹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곧 디스크의 주범인데요. 목도 허리처럼 바로 펴야 합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 검색, 게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목을 숙이든 뒤로 젖히든 고개를 돌리고 있든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목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목디스크 예방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은 자나깨나 움직이죠. 때문에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베개가 중요한데요.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은 6에서 8cm,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은 10에서 15cm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게 적당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